제 친구는 희한한 말버릇이 있어요. 어떤 말버릇이냐고요? 이거 봐, 나 어제 가방 샀다? 이쁘지? 우와, 귀여워. 이쁘지? 여름에 딱이지? 완전 귀엽다. 어머, 여기 똑딱이 봐, 귀여워.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제 친구의 말버릇은 말끝마다 귀여워가 붙는다는 거예요. 누나들 안녕하세요. 어, 승민이네. 승민아, 오늘 어디가? 완전 멋지게 하고 왔네. 아, 제가 이따가 중요한 약속이 좀 있어서요. 신경 좀 쓰고 왔죠. 대박, 승민아 오늘 완전 귀엽다. 귀여워? 승민이는 귀여운 것보단 멋있지 않나? 셔츠 봐, 완전 귀여워. 어, 셔츠요? 이거 그냥 흰색 셔츠인데. 단추 봐, 소매 끝에 달려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 소매 끝에요? 아, 여기에도 단추가 달려있었구나. 몰랐어요. 이게 귀여워요, 근데? 아무튼 멋있네. 아주 상견례 프리패스상이야. 신발 앞코 봐, 동글동글 완전 귀여워.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엽다고 하지? 승민아, 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희 학교 승민이 별명이 늑대소년이거든요. 귀여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박력 넘치는 친구라고요. 그런데 얘한테 자꾸 귀엽다고 하니까 이뿐인 줄 아세요? 어? 미니 콜라네. 탄산 올라오는 것 봐, 귀여워. 지금 탄산이 귀엽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머, 모기 귀여워. 모기가 어디? 잡아야지. 스키즈 김승민 귀여워.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엽다고 하지? 어? 냉장고다, 귀여워. 지금 냉장고에 어디가, 뭐가 귀여워? 아, 멍멍이당 귀여웅. 멍멍,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왜 자꾸 귀엽다고 하지? 멍멍. 오, 양배추 좀 봐,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지금 양배추, 야, 진짜 뭐가 귀여워 대체?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귀엽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진심으로 귀여워서 하는 말일까요?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서 하는 말이야? 어? 그래? 저는 오늘도 강아지가 됐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또 네. 동물로 변신해주셨습니다. 007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요런 거 말버릇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물을 귀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말버릇 요런 게 있나요? 아니, 이 아,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로 그 말을 시작하는. 네. 아니, 오늘 비 왜 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면 아니 진짜 아니가 굉장히 또 많이 아니 등장하는 거 아니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있나요? 멤버 정인이를 네. 많이 찾아서 그냥 정인이래요. 아,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일단 찾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왔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이유 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재밌게 놀아요. 아, 네. 아, 일단 오면은 그때부터 뭐 하고 놀지 네. 바로 빨리 생각하는. 맞아요. 아, 순발력 있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예. 네.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말버릇 그런 거 있죠. 아, 뭐냐면, 그니까, 예. 아, 그니까 제, 예, 그, 아. 요런 거. 아, 생각보다 그 시간을 조금 끌어주는. 생각하는 동안. 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나도 몰랐던 버릇인데 누군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는 서로 지금 봤을 때 그런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분뿐만이 아니라 네. 멤버들 중에 조금 특이한 버릇이 있다. 창빈 씨인가요? 어, 정답입니다. 예.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빈 형 하니까 딱 떠오른 게 네. 그 형도 이름을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뭐든지 제가 앞에 있으면 네. 아니, 승민아 이걸로 시작해서 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좀 다 엉뚱하네요. 아, 엉뚱하군요.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엉뚱합니다. 엉뚱합니다. 네, 엉뚱은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죠? 자, 강민영님께서 말투들이 상당히 열받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산아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정준하 씨 아니에요? 약간 네, 고갬성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윤희님께서 리노 지금 벌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했다는 그쵸, 거고 그쵸. 네. 그리고 김유빈님께서 이리노다 귀여워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현진님께서 진짜 김승멍
왈왈왈 골뱅이 너무 귀여워. 그래 민경님께서 전 어이없네가 말끝마다 붙어요. 아 뭐가 이렇게 말하다가 와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배고파 어이없네. 어 그거죠. 어, 배고파 어이없네. 굉장히 또 찰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다혜님께서 제 친구는 날씨가 어떻든 말할 때마다 손 이마 올리면서 아 날씨 좋다 이래요. 아 날씨가 비가 와도 아 날씨 좋다. 아 이러면은 약간 시야를 가리면서 네, 날씨가 어떻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의지. 네. 그래서 날씨가 좋다. 친구분도 네. 살짝 엉뚱하시네요. 엉뚱 좋아요. 예. 네. 네. 그리고 K8189님께서 승민아 이름 바꿀래요? 승민이 귀여워로. 어떻게 뭐 바꿀 만한 의향이 있나요? 어 뭐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성은 승씨로 하고 네. 미니 귀여워로.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K8152님께서 저는 말버릇이 집 가고 싶어래요. 집에서도 그런데 와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집에서도 집 가고 싶다. 와. 그러니까 뭔가 쉬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지우님께서 요 저는 말버릇 오호인데 귀여워가 더 나을지도 유유 크크크 오호 할 때마다 막걸리 냄새 난대요. 오호 약간 오호 요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피가 오는군. 오호 네, 오호 요게 또 이제 저희 리더 형도 요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오호 예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 이제 도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